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던 노션 AI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챗 GPT를 중심으로 AI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노션 AI 출시는 AI 사용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 AI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A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의 생각의 속도와 크기 그리고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개인 비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는 나의 글쓰기를 도와주는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노션 AI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글쓰기 하면 최근에는 챗 GPT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션 AI와의 차이점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글쓰기의 구조만 보았을 때 노션 AI는 글쓰기 기능을 예제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우선 초안 작성에 있어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블로그 게시물 개요, SNS 게시물, 보도자료, 독창적인 이야기, 에세이, 시, 할 일 목록, 회의 어젠다, 장단점 목록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로 앞서 노션 AI를 통해서 작성한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초안 작성의 예제는 글을 더 빠르게 쓰기 위해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한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쓰여진 글을 편집 또는 검토할 수 있는 기능에는 글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글 업그레이드 기능을 비롯해서 철자와 문법 수정 기능 등이 있고 글 요약하기와 번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션 AI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AI를 이용한 초안 작성 기능으로 전환되어서 글을 쓸 수 있고 또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을 드래그 하시거나 해당 글 아래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어쓰기 등의 추가 옵션을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션의 기본 기능인 슬래시를 누르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막연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브레인스토밍 기능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AI로 사과를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브레인스토밍을 돌려보면 이렇게 10가지의 아이디어를 나열해줍니다. 여기에서 사과의 영양소, 쉽게 구할 수 있는 접근성, 만성질환 등에 대한 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하는 주제나 키워드만으로도 글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과를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블로그 게시물 작성 기능으로 실행해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영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노션 AI에서 우선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가끔씩 결과를 영어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글 번역이라고 명령을 해주시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또는 번역이라고 해주시면 번역이 가능한 언어 옵션이 나오는데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와 비슷한 과일들에 대해서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교, 비교 테이블 등의 명령과 함께 비교 대상과 비교할 내용까지 알려주면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줍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도 잘 되고 비교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잘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동일 주제로 SNS 글을 작성하도록 해보았는데요. 내용상에서는 앞서 작성한 글과 매우 유사하고 여기에 추가로 해시태그 등이 추가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호기심을 유도하고 다섯 가지 이유를 작성하면서 결론과 함께 사과를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노션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영문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나 문법을 수정하는 것에는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한글은 아직은 알파 버전에서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오타 등이 가끔 보였습니다. 제가 노션 AI를 쓰면서 가장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인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질문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을 주는 것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션 AI를 사용하면 오늘 아침에 추천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나에게 주는 긍정 확언으로 응원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글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노션 AI를 지난 3개월 동안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AI가 노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워크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를 옮기거나 분류하는 데 시간이 필요 없고 그 즉시 결과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거나 또 실행을 위한 계획을 정리할 수 있어서 팀은 물론 개인 사용자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노션 AI는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글 사용에 있어서 오타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결과를 번역해 줘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예상했던 결과와 너무 다른 답변을 보여주는 경우 영문으로 질문이나 명령어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 아쉬웠지만 이 영상 제작 시점에서는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고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충분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노션 AI가 가지는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워크 솔루션으로 앞으로 더욱더 AI 기술을 통합하여 블랙홀처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GPT-3 엔진을 비롯해서 이미지 생성 AI나 음성인식 AI 등 다양한 AI 기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노션은 결국 통합 AI를 이용하는 솔루션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가 노션의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라는 점도 언급할 만합니다. 노션은 비영어권 사용자를 위한 공식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어 버전을 가장 먼저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오타 수정 등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노션은 언제나 한국어 사용자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이에 곧 한국어로 가장 쉽고 강력한 사용이 가능한 AI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내용도 노션 AI를 이용해서 준비했는데요. 노션을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노션 AI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